일단은 사회 불안장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.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에요. 다른 사람과 같이 지내면서 수행을 하죠. 일을 하기도 하고 결과를 보여주기도 하고 평가를 받기도 하고 이런 사회적인 상황에서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지속적인 불안을 느껴서 그로 인해 불편하고 괴롭고 이것이 대인관계나 또는 나의 어떤 안정된 일상을 보내는 데 영향을 주는 정도 그러면 사회불안장애라고 하거든요. 근데 사회불안장애가 있을 때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거에서 굉장히 미리 두려워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예민해지고 부정적 평가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. 지금은 좀 어떠세요? 지금은 불안함이 아직은 남아 있는 것 같아요. 아직도 있으시네요. 우울감도 좀 있는 것 같고 일단은 밖에 어디 나갈 때 내가 여기를 끝까지 갈 수 있을까? 애기 둘을 데리고 거기에 갈 수 있을까? 일단 용기가 필요해요 저한테. 이런 생각 때문에 나가기 전에 스트레스를 먼저 받아요. 그러시고요. 그래서 선뜻 어디에 나가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. 그런데 그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인생이 막 그냥 와해가 되신 거죠. 와르르 무너진 거잖아요. 그럴 정도가 되진 않거든요. 대개는요. 계속 머릿속에 담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아, 그럼 아무래도 우리 어머니의 불안이 아이들한테 영향도 많이 미치고 있을 것 같은데 아이들과 또 어떤 생활을 하시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. 우리가 맞다고 좋아하고 있어. 아유, 키즈 카페는 너무 좋아하죠. 동생이 하는 건 다 좋아하고. 그런가 봐. 동생이 더. 그래도 또 금방 바꿔요. 그렇지. 키즈 카페는 좀 편하게 어머니들 좀 쉬시려고 하는 그것도 있는데. 저런 데 계시면 더 불안하실 수도 있겠다. 왜? 아이고. 누구야? 후딩 아이고, 저러면 이제 또 너무 미안한 거야, 또. 이거 타고 있었잖아. 와서 뺏으면 안 되지? 연우, 동생이 먼저 타고 있잖아. 아까 연우가 타서도 다 타고 나섰잖아. 다 탄 거 아니야. 연우 저거 타. 자고 또 많잖아. 괜찮아요? 괜찮아요. 왠지 아이고 또 뺏을 거. 오 이거 또 울지. 잔데 가끔 찢는 거야고. 아이고 울지. 어머. 다 가져왔어. 아이고 눈을 못 떼셔 어머니 걱정돼서. 아니 근데 지금 보니까 또래랑 이런 관계 맺는 게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해요. 지금 키즈카페에서 저런 모습은 사실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오히려 저런 모습은 없었어요. 근데 어느 시점부터 저런 게 지금 눈에 너무 많이 밟히는 거예요. 안아달라, 장난감 뺏는 거, 동생 밀고 때리고. 그래서 내가 단호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와이프는 그 자체에서 제가 안색이 바뀐 것만 봐도 겁을 먹어요. 그럼 하지 말라고.